박미선 씨와 플로우. 박미선. 네. 네. 이봉원. 이봉원 씨. 네. 부부. 네. 궁합. 궁합. 근데 이거 이봉원 씨 진짜 여자 잘 만나신 거야. 원래 사주가 스님 사주라.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셔야 돼. 아, 그래요? 그리고 자유로운 영혼이에요. 그래서 누구한테 구애받지 않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고, 내가 가정이 있잖아요, 지금? 근데 가정을 지키는 거에, 그러니까 이별이라든가 이런 거를 안 끼니까, 그걸 지키면서 대신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사람이다. 그리고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요, 이분이. 어디에 굴해도 내놔도 굴하지 않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, 박미선 씨는 오히려 되게 억척스럽고 막 이렇게 그런 성향으로 나오잖아요, 그 방송에. 근데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여성여성한 스타일의 여자이고, 단지 남편분이 하도 너무 안 따라와 주니까 그 환경상 좀 말도 툭툭 내뱉고 뭐 이렇게 무심하고 이런 약간 그런 성향을 비추지만, 실제로는 굉장히 뒤에서 많이 걱정하고 챙겨주고 이런 면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여지고, 또 굉장히 좋은 게 포옹력이 너무 많아요. 내가 내 가족, 내 사람은 어떠한 잘못을 했더라도 다 끌어안고 이해하고 포옹할 수 있는 사람의 그 큰 그릇을 갖고 있다. 그러다 보니 이봉원 씨가 뭔가를 잘못을 하건, 뭔가 좀 안 좋은 행동을 하던, 자기를 외롭게 하던, 그런 게 다 수용이 되고 이해가 되시는 거야. 그렇기 때문에 이봉원 씨는 어떻게 보면은 박미선 씨 아니었으면 결혼도 굉장히 많이 하셨어야 되고, 이혼도 굉장히 많이 하실 수도 있는 그런 사주를 갖고 있는데, 여자분의 성향을 따르다 보니 이 가정을 지킬 수 있고, 자기가 어디에 가도 굴하지 않고 아직도 당당하고, 그리고 뭐 이분이 사건 사고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. 사업도 되게 여러 번 많이 했던 걸로 알고, 그것 때문에 빚도 많이 갚은 것도 알고 있지만, 이 남자분은 자존심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내 여자한테 밉보이는 게 싫어.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를 철두철미하게 또 그에 맞춰서 했던 걸로 보이거든요. 그러니까 서로 어쨌든 믿을 만한 구석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라고 보여지고, 뭐 맨날 뭐 방송에는 지지부고 싸운다, 마음에 안 든다, 뭐 내가 다 남편 먹여 살렸다 해도, 그래도 남편분은 남편분 역할 어느 정도는 하신 걸로 보이고, 그러니까 방송상에 보이는 면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. 그거는 그냥 이미지상, 그리고 내 뭔가 에피소드 약간 이런 식으로 더 과장되게 내비쳤던 거지, 실질적으로 부부 사이에서 보면은 그래도 끈끈한 뭔가가 있는 걸로 보이고, 그리고 잘 맞는 것 같아 그 부분이. 속고막? 네. 그래서 순간에 그게 보이면서, 그러니까 이해가 다 되는 거야, 속궁합. 그게 잘 맞으니까 뭐가 부족해도 그게 채워지는 거겠죠.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. 그래서 이별수는 없다. 잘 산다. 잘 산다. 네. 그리고 앞으로 더 잘 될 거예요, 두 분 다. 재물운도 괜찮고? 재물운도 그동안에 많이 까먹은 걸로 있으니까 그게 다 그거 액땜했듯이 보여지고 잘 될 것 같아요.